지금 여기 코나 아이가 최근에 이제 사업이 상당히 뭐 다변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 카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보면 뭐 보안 서비스 솔루션이나 뭐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 뭐 핀테크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카드도 여전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일단 매출 자체는 일단은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카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카드 위주의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 업체고요. 자, 요거 재무제표도 잠깐 보시겠는데, 자, 결국에는 이 업체 자체가 여기 매출 실적이 나오죠.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요 부분과 그리고 여기서 요 부분이에요. 그러면 해외에 대한 스마트 카드 또는 국내 이런 카드 관련해서 지금 매출이 대부분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성장된 게 놓여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럼 이 업체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상승했던 것은 그런 스마트 카드 관련해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했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주가 이렇게 빠진 거는 왜 빠졌겠어요? 이건 이제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겠죠. 그럼 요거는 큰 흐름 자체를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먼저 요 흐름 자체가 한 가지의 통의 흐름이 됩니다. 하단이 이런 식으로 길게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항아리 패턴, 원형 항아리 패턴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요. 요게 화채 그릇처럼 이렇게 밑에 판이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각이 커지고 밑에서는 각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봉의 크기도 다르죠. 고가 권역이 있는 봉의 크기하고 저가 권역은 지금 단봉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런 거 단봉 형태를 띠는 건 주가를 누군가 관리를 해준다는 개념이겠죠. 여기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일종의 뭐 트리거를 먼저 잡아본다면 트리거가 뭐 요런 지점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트리거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요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요 지지가 되면서 올라갔거든요. 이런 종목권들은 대부분이 요 자리, 요런 자리 밑에까지 한번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지금 보면 여기에서 뜬 바닥을 형태를 띠면서 여기 이제 지지가 안 되면서 올라가는 형상이었는데, 지금 업황적인 부분 자체는 들어맞는 부분이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하단에 대한 테스트 자체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떠 있는 신규적인 매집이 조금 이루어져서 지금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가 권역의 이런 자리가 지금 맞고 빠지고, 그죠? 맞고 빠지고 또다시 맞고 빠지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 코나이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주가를 한번 이렇게 올리는 양상이었는데 요걸 좀더 맞춰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들이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고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거래들은 하단에, 상당한 하단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얘네들이 여기서 올릴 수 있는 힘에 대한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수 있죠. 그럼 오히려 이 하락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게 최소 그래도 15,000원 밑으로는 내려와줘야지만, 이게 밑에서는 조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좀더 유입되지 않을까. 지금은 가격이 너무 떠 있는 것 같아요. 요 자리에서는 뭔가가 잡아주는 것이, 그럼 요 봉의 형태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요런 그림으로는 그림 자체가, 뭐랄까요, 이제. 너무 단순하죠? 요렇게 가져야 되는, 이 그림은 너무 단순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반등 나왔고 조금 깨지고 난다 이런 식으로 그림 자체를 돌려서 올리는 이런 그림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세력이면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오늘의 급락 자체가 이해를 할수 있는 급락이고,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지역 화폐 확산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화폐, 물론 지금 어느 정도의 성장 초기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인 수혜가 되려면 실적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하단에 대해 열려 있는 자리. 그래서 저는 15,500원, 적게 보더라도 15,50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공략할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